실손보험 그 15년 만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1년마다 갱신되는 거 아닌데, 그 바로 알고 15년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요. 아, 그게 뭐냐면요. 보마! 예, 보안입니다. 예. 아, 일단은 그 문자 드린 거 답변을 드린 것보다 전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락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손보험 그 15년 만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1년마다 갱신되는 거 아닌데, 그 바로 알고 15년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요. 아,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실손보험이요.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 2016년 전에 가입했으면 예를 들어서 90% 보장이면 100세까지 쭉90% 보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마다 갱신을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그건 왜냐면 예전에는 막 3년,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다 보니까 보험료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가입자분들이 민원을 건 거예요. 너무 많이 인상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율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모르니까 조금씩 1년마다 갱신돼 가지고 보험료가 조금씩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이란 의미는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5년이란 말은요, 15년 동안 보장 만기는 15년이에요. 근데 15년 이후에 지금은 급여가 90% 비급여가 80%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15년 이후에는 그때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이 70% 혹은 60%로 보장이 축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시점에서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보장이 쭉 그렇죠. 그대로 평생 가는 건 아니고요. 15년만. 그리고 15년 이후에 그때 시점에서 뭐 보장이 축소가 되면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물론 보장이 더 좋아질 리는 없겠죠. 뭐 축소가 되면 축소가 됐지만. 그리고 아무리 그 고객님께서 뭐 병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가입할 수뭐 그대로 연장이 될수 있고요.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보험회사는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질문을 해요. 뭐 15년마다 보장 조건이 바뀌면 뭐 다른 회사로 가입을 하면 좋지 않냐. 근데 모든 실손보험이 다 표준화가 돼가지고요. 15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70% 축소가 됐어요. 그뭐 메리츠, 한화, 뭐 삼성 다70% 똑같이 표준화가 돼요. 어디 회사가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고요. 저는 이거 보장을 평생 갖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게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아, 2014년에 가입했는데 그때 제가 이걸 가입했거든요. 그럼 그때 모든 보험 상품들이 이런 식으로 다 15년 이후에 그렇죠. 다 그 이렇게 되는 재갱신 건가요? 돼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15년 이후에 어떻게 바뀌나. 근데 어떻게 바뀌지는 몰라요. 왜냐면 그때 시점 가봐야지. 뭐 저도 뭐 신도 아니고 제가 뭐 70%, 60%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실손보험 뭐 어디가 좋나요? 어디가 좋나요?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해? 이러는데요. 실손보험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리츠가 이번에 보험료가 8,000원이다. 삼성이 만 원이다. 그 다음에 삼성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아니, 삼성이 더 조금 올라가고, 메리츠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르겠죠, 예,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만 틀리니까, 실손은 솔직히 다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15년 만기의 의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년 이후에는 또 바뀐다. 그 대신, 보험 청구 많이 했어도, 그리고 병력이 중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보험사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때 시점에서는 고객이 내가 재연장 할 거야 말 거야 하는 고객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는 이거를 똑같은 보장을 계속 가는 건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그건 아니니까요. 아니었군요. 네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실손보험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뭐 궁금한 거 사항 있으시면 어차피 실손보험 가입하셨고 또그 저한테는 안 했잖아요. 근데 뭐 보험 청구나 이럴 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접수해 드릴게요. 또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아, 네. 저는 이제 보험만 그거예요. 고객이에요. 아, 네네. 이게 그렇죠. 가입했나요? 네네네네. 아, 한번 이렇게 2년은 뭐 평균 2년이니까요. 뭐 저한테 가입 안한거 있어도 어차피 제가 다 책임지고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좋으신 분들 소개시켜 주면 되죠. 예.
아예 그러려고요. 그러면 네네. 지난해 가입이 그거 아유, 감사합니다. 하신 네,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또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네. 자잘자잘한 거 자주 물어볼 수 있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네. 카카오톡이나 뭐 다 주시고요. 또 저도 좋은 내용 있으면 저도 많이 올려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예, 실손보험 1년마다 갱신되고 또 15년 만기가 무슨 뜻이냐. 뭐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15년 만기가 끝나고 이게 갱신이 되는 거냐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15년 만기는 15년 이후에 그때 시점에서 실손보험이 또 축소가 되던가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 시점으로 변경이 된다. 예전에는 2014년 전에는 뭐 처음에 가입했으면 100세까지 쭉 90% 100% 이렇게 되는데요. 하도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15년 이후에는 그때 시점에서 뭐 보장이 축소되거나 실손보험이 변경되면 그때 그 변경 내용 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병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거절할 수 없고 재갱신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 재연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오거나 부담이 되시면 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손보험 15년 만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